오늘 새벽 5시 반이고요. 아직 세상이 깜깜하네요. 사실 5시부터 일어나 있었는데 한 30분 정도 대굴대굴 민기적 거리다가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안경을 구매해가지고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좀 안경 쓴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외출할 때는 못 쓰고요. 집에서만 지금 쓰고 있어요. 제가 프레임을 이렇게 투명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야 밖에 거슬리는 게 확실히 유색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잘 때는 빨가벗고 자는데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티셔츠를 입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자다가도 제가 불편해서 옷을 벗거든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제가 옷을 온전히 잘 입고 있더라고요. 진짜 피곤했나 봐요. 저는 이렇게 치약이 어느새 다 닳았을 때 세월이 간다는 거를 실감합니다. 치카가 거의 미라클 모닝의 절반이라고 보면 돼요. 치카를 진짜 했다는 건 내가 일어났다는 거고. 빨리 책상 앞에 앉아야 돼요. 저는 처음에 미라클 모닝을 할 때는 치카도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눈 뜨면 바로 책상에 앉았어요. 꼼지락대고 준비하는 시간만 막한 시간이 훌쩍 가더라고요. 꼼지락대는 시간이 좀 아까워서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면은 책상으로 직행해서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었거든요. 물론 좀 체계적이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샤워하고 미라클 모닝 루틴을 하셔도 되는데요. 씻고 또 머리 말리고 채비하고 이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면은 정작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이유인 미라클 모닝 독서가 잘안 되더라고요. 각자의 루틴에 맞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읽을 책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 엄청 두껍네요. 갈 길이 멉니다. 자라에서 산 바지를 입었습니다. 별걸 다 보여준다. 양말도 신었어요. 잡동사니들을 치우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안 치우고 싶은데 미라클 모닝 같은 걸 하려고 하면은 저게 꼭 거슬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를 또 치우기 시작했다가는 오늘 제가 읽으려고 했던 목표인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를 첫 장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른 척 하겠습니다. 의도적인 모르는 척. 가끔 사람들이 책을 왜 읽냐? 책에서 무엇을 얻길래 책을 읽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저의 답변이 고스란히 적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시와 스토리가 어떻게 삶의 여러 순간을 풍요롭게 개선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맞아, 맞아. 바로 이거야. 개선. 책을 읽으면 나를 개선할 수 있고요. 또 나의 슬픔과 불안, 외로움과 비관적 기분을 덜어주고 용기와 사랑과 공감과 치유를 안겨줍니다. 저렇게 예쁘게 꽃을 만들고 저희는 노동 음식을 먹습니다. 김치 쩔어. 내가 만든 거야. 언니야, 진짜 맛있겠다. 서울 김치 같아. 서울 김치. 오늘 그거 일취월장이었다. 오늘 같은 날이. 왜요?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날 장난 아니야. 오늘 짱이다. 술이 덜 깼어. 한잔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있어. 너 술 더 마실 수 있나? 넌 지금 술 마실 수 있어? 그래. 와, 어떻게 그래? 나는 못 마셔. 너 어제 술 버린 거 아니지? 근데 와, 너 진짜 술잘 먹는다. 주량이 어떻게 돼? 소주 두세 병? 장난하세요. 어제 먹은 사케가. 근데 소주 반병이 아니잖아. 반 박스 아니야? 나는 원래 이렇게 정해진 사람 아니고는 새로운 사람들이랑 술잘안 먹어. 잘안 먹게 돼. 맛이 없어. 근데 이제 와인을 좋아하니까 그 와인은 술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와인은 그냥 적시는 거니까. 인생이니까. 그치?
그냥 시골 같은 데서 맨날 이런 것만 살고 싶기도 해. 나 5월 달에 너네 대구 가서 언니가 너네 집에 가도 돼? 나 그러면은 어버이날 때 알바 좀 시켜주면 안 돼? 제발 좀 최저시급 다 돼봐요. 제발 부탁해. 유미 르자당 유미한테 나 제발 알바 시켜주면 안 돼? 내가 말했어. 했더니 그냥 사장님이 두 명인 줄 알아. 저 좀 일 시켜주시면 안 돼? 생각만 해도 힘들다. 야 직원들이 너 불편해. 너네 사장님 두 명이세요 이런다고. 학생들 중에서 어버이날 때 그 꽃집에서 알바 하잖아. 네네. 그때 확 늘어서더라고. 정말 기계처럼 일하고 있는데 확 늘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시켜줘요. 왜 그러세요? 너무, 너무 어렵지. 어떻게 시켜줘요, 언니? 너네 진짜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넌 더 큰 일 해야 돼. 어떤 일 할까요? 언니랑 같이 갤러리에서 그림 팔자. 그럼 너무 좋지. 나 갤러리 하고 싶어, 정말. 만약에 치유를 은퇴하게 되면 정말 갤러리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미술 유학 가고 싶어. 너무 좋죠. 사진이야? 동영상. 아. 사진이 좋다.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요. 정연이랑 본격적으로 쳐도 너무 좋아요. 맨날 음주 골프만 치다가 느꼈어. 역시 그래서 학군이 중요하구나. 좋은 사람들과 치니까 열심히 치게 되네요. 굿샷. 아 나이스 버디. 버디했어? 마지막에 버디한 걸 해줍니다. 짱이다. 축하.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탔어요. 엄청 탔어요. 진짜 많이 탔어요. 이게 왜 이렇게 탔냐면 제가 골프를 치기 시작하면서 선크림을 아무리 많이 발라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타기만 하면 다행인데 내가 지금 되게 속상한 게 진짜 많이 건조해졌어요. 가을 겨울에는 누구나 다 건조해지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름에 이렇게 건조한 적이 없었거든요. 수분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제품들을 썼는데요. 단점이 있어. 너무 무겁다. 여름은 아무래도 덥잖아요.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선블럭 바르고 화장하니까 진짜 얼굴이 너무 뜨는 거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속을 꽉꽉 채워주면서 가볍게 레이어링할 수 있는 수분템을 발견하였습니다. 퓨리피아의 메타바이옴 에센스 토너입니다. 스텝 1, 스텝 2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물 제형을 두 번 레이어링하는 타입이에요. 끈적거리지 않는 게 강점인 것 같아요. 산뜻해요. 여름에 쓰기 정말 좋은 수분템. 얼굴에 열감이 있긴 해. 왜냐면은 나 오늘도 운동한다고 걸어왔거든. 그랬더니 얼굴이 그새 또 더워졌어. 이게 보면은 패드가 매끈매끈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올록볼록한 엠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열감 있을 때는 매끈매끈한 부분으로 이렇게 착착 붙여가지고 쓰고요. 수정 화장하기 전이나 얼굴 각질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올록볼록한 부분으로 이렇게 문질러주면 좋답니다. 굳이 두꺼운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이 에센스가 촉촉하게 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근데 뭔 얘기 하려고 했어? 아! 40평생을 살아가면서 날씨가 좋은 날 그냥 갑자기 밤 8시, 9시에 야 지금 날씨 너무 좋은데 나올래? 했을 때 나올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은 충분히 된 것 같아서 좀 닦아드리고 그러다가 문득 싱글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화를 했지. 제가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고맙게도. 근데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혼자서 메이크업을 못해요. 알지? 저는 메이크업을 미용실에 가서 우리 원정쌤이 해줘야지만 변신이 되는 사람이지 사실 저는 메이크업을 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이미 밤 9시가 넘었기 때문에 미용실 여는 데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뭐 뭐라겠어. 그냥 메타바이오 얼굴에 착착 바르고 그냥 생얼로 밖을 나갔지. 압구정 로드에 좀 사람 엄청 많더라. 요즘에 엄청 많아. 너무 핫하더라고요. 친구 팔짱을 딱 끼고 슝슝슝 걷는데 뒤에 키 192 남자애가 저보다 또 어리더라고요. 저한테 바로 이렇게 말을 걸더라고. 민낯으로요? 오! 메타바이오 결국 제 자랑이 되는 그 친구한테 아니 나는 사실 나이도 좀 있고 내가 아마 너의 누나일 거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일대에 핫한 친구들이 많은데 왜 하필 나니? 이랬더니 여기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왔다. 거의 메이크업도 안 하고 너무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해 보여서 좋았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메타바이옴 그래서 연락을 하시는 거냐며. 안 하지. 저는요 그 여행지에서 만난 인연은 여행지에서 끝내야 돼. 그냥 나 안 죽었네 그걸 그냥 잠깐 확인하는 정도로. 봐 얼굴이 벌써 뭔가
광이 쫀쫀하게 나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 다섯 발자국 지나면 또 뉴 페이스가 또 번호를 물어보고. 그들의 이유가 공통점이 딱 그거였어. 화장을 안 해서 좋았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고 깨끗해 보이는 게 청순해 보이고 좋았다. 내 자랑으로 끝나. 네. 메타바이옴? 그거 썰 내가 감안할 수 있으면 진짜 재밌는데. 아. 와, 이거 뭐 화장 엄청 잘 먹잖아. 그게 굳이 두껍게 안 바르고 한 겹만 해도 피부가 속이 꽉 차 있으니까 잘 먹어요. 그치? 메이크업 끝! 혹시 아이돌 누가 춘천까지 와서 사우나와서 헬스 이거 하고 있어?
저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어디 앉아 있을까? 여기 다 봐주세요, 여러분. 손주 봐주세요. 요리학교. 손주야. 네? 그새 살 빠졌어? 빠진 것 같아요? 브라타 치즈의 병아리 콩인가? 너츠. 아, 헤이즐 같은 거. 아, 그런가 보다. 너츠인가 보다. 트러플이랑 되게 많아. 간의 기별도 안 갈 것 같은 아기 피자가 나왔어요. 내 손이 더 큰 것 같아, 피자보다. 어떻게 내 손이 더 커?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제 손이 더 커요. 짠! 육기입니다. 육기, 육기. 요리학교 육기. 첫 회식. 여기 스케팅 장소다. 어, 약간 조명이 좋아. 진짜. 조명이 크지? 조명이 좋아. 그치? 조명이 좋아. 계속 캡처 해드릴게요. 오늘 맛있게 점심을 저녁을 먹었습니다. 2차 갈 거예요. 2차는 비밀. 오, 맛있어. 한 병으로 시작했는데. 찍을게요.